제가 알기로는 구급대원 쪽에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 구급대원 중에는 여자가 많긴 한데. 신부님 만났을 때는 리코를 하기 전에 신부님하고 스킨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리코가 뭐예요? 여자가 만나요, 뽀뽀해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연애하거나 이런 게요? 예. 아, 연애나 이런 게. 아, 텔레비전에서도 안 돼. 네. 유튜브에서도 안 돼. 여기가 얼굴도 안 보고 양쪽의 부모님들이 너네 결혼해 그럼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느낌도 없고 정말 예쁜 신부님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이혼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하게 되면 얼마?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사님?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남한강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그 기사분 자몽? 그분이 말하기를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하면 보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다가 예, 좀 쉬었다가 이렇게 중간에 식사도 드시고 또 중간에 또 과일도 사드시고 그렇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요. 네, 저도. 그럼 우리 신랑님은 어떻게 하다가 소방관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 저 원래 고등학교 때 소방관을 하고 싶긴 했어요. 아, 처음 그때 생각에 그냥 하고 싶었던 거는 만화책 보면서 그거 보면서 소방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일본에서 다녀주셨던 거예요? 네, 일반 그 사료 만드는 회사에서 총무로 있었거든요. 네이버 웹툰 중에 1초라는 웹툰이 있는데 소방관을 다룬 웹툰이에요. 그래서 만화 보고 꿈을 네. 키우신 거예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차 앞쪽에 앉으려고 하는데 엄청 강해요. 그리고 지금 타면 안 되잖아요. 만날 때 최대한 좋은 옷을 보여주려고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실례지만 월 평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00만 원 정도. 아, 400만 원 정도. 네, 엄청 많이 받는 거잖아요, 진짜.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지, 밥값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상투적인 표현인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오는 내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내는 세금, 이런 세금들이 전부 다 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진짜 밥값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저희 직원들 전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구급대원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구급대원 쪽에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 신기한 게 제가 같이 근무한 구급대원분들이 아, 외모가 빼어나고 실력도 좋고 네. 그러셨거든요. 가장 먼저 만났던 구급대원분은 이미 결혼해서 유부녀시고 만났던 이라고 하셨는데 유부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희가 구급대원 중에는 여자가 많긴 한데 소방 조직 전체로 보면은 엄청난 남초 집단이에요. 남자가 엄청 많은 집단이라서 조금 괜찮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대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나서기 전에 보통은 이미 다른 짝을 찾아서 이미 다 있다.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뵙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소방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모도 잘생기셨고 갑자기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 진정성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먹어야 돼요. 좀 저 안 먹어. 가보야. 뭐 알아서. 지금은 뭐 물어보신 거예요? 안녕. 이끼, 밍, 이는 천, 이기름하는 20, 토르트 4 해가지고 아까 그냥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여쭤봤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군요. 요일 막 이런 것도 외우거든요. 노래가 있어요. 쿠샴바, 세샴바, 조샴바, 사샴바, 이즈마, 파샴바, 도쿠르야. 이거 이 노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지금 이렇게 남한강으로 맞선을 보러 가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맞선을 봐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네네. 신부를 만날 때 뭔가 네.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주의점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자몽이 통역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 샤워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손을 안 씻는데요. 예. 손을 좀 깨끗이 좀 씻어주시면. 예. 신부님 만났을 때는 리코를 하기 전에 신부님하고 스킨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리코가 뭐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너희들 같이 이제 결혼을 허락한다.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끝내야만이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고 신부님 뭐 스케치만 할 수도 있고 키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손도 못 잡아요? 예, 못 잡습니다. 의외로 무지백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신부를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예,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쪽에서. 아. 예,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 잠깐 무슬림 이슬람 신앙을 믿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하시는 제가 20대 초반에 타지에 가서 살니까 의지할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이슬람 뭐 이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마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플러스 아닌가요? 신부한테 플러스가 된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신랑분께서 지난번에 하작마선 할 때 과거에 무슬림을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무슬림 직접 계시는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무슬림 생활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안 맞는 관계예요. 친구들 만날 때도 저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셔야 되고 또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싫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새벽 한 5시 해뜰 때 5시부터 저녁 한 7, 8시까지 못 먹으니까 바로 죽겠더라고요. 그거 한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진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즈벡이 또 여성분들이 무슬림을 꼭 신랑분이 안 믿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슬림을 믿는다라고 하면 신부 쪽에서 더 많이 좋아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예. 어떤 신랑분들은 앞에서는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안 믿죠. 근데 우즈벡 분들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평균 임금이 한 3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 됩니다. 300달러? 예.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보면 우즈벡에서 넘어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왜 넘어오는지 이해가 되네요. 우즈벡이 일할 곳이 없어요. 우즈벡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신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시죠. 힘드시고. 네. 커튼이요, 커튼. 면화. 목화? 네. 우즈벡 듣기에도 목화도 목화도 많고 있잖아요. 여기도 문익점 선생님이 오셨었나요? 여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해바라기인데요. 네 맞아요. 해바라기는 여기 이쪽 이제 사람들이 보면 네. 우즈벡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씨를 먹어 해바라기 씨는. 네. 자몽 씨도 해바라기 씨 먹어요? 네 비구니에서 사장님들 어떻게 저는 비구니 알아요? 저는 해바라기. 아, 잠을 자고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차가 밀렸을 때 해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음이 오니까. 자몽은 지금 아내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요? 이거 시크릿 아니야? 우즈벡 여자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좋다. 뭐 이렇게 우리 신랑분한테 알려줄 만한 팁 있을까요? 아니 원래 여기는 무비도 여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자가 만나요, 뽀뽀해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연애하거나 이런 게요? 예. 아 연애나 이런 게 아, 텔레비전에서도 안 돼. 네. 유튜브에서도 안 돼. 네. 여기가 나라도 컨트롤 있어요 이거. 네. 나라도 이제 연애 같은 거 다 제한하고. 네. 그런 문화구나. 네. 네. 자국민들끼리 만나는 것도 다른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양쪽의 부모님들이 너네 결혼해 그럼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면 보통 뭐 3개월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네. 이 우즈벡 자국민들끼리 이혼율이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현지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해가 네. 되네요. 중국 다음으로 아마 이혼율이 되게 많을 겁니다. 두 번째. 현실이 보면 정략 결혼이 아직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쁜 신부님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집에서 부모님이 컨트롤을 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는 것도 사실 종교나 정부에서도 컨트롤하고 맞습니다. 아 연애가 쉽지 않은 나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하게 되면 네. 우즈벡에서 보통 재혼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 그래요? 예. 왜요? 우즈벡에서는 남성이 약간 보수적이면서 남성이 위에 있거든요. 사실. 아... 당연히 뭐 우즈벡 남성들 같은 경우는 초혼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죠. 아... 아무리 얼굴 예뻐도. 간혹 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배려심이고 이해심이에요. 네. 이게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20대와 30대. 맞죠. 많이 나죠. 10년 차이 나도 20년 차이 나도 바라보는 게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은 신부들한테 뭐 골프장 가라 아마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신부님들 그런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런 거보다 카페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시는 게 더 낫죠. 신부님 한국에 들어오시면 신부님한테도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무조건 김치찌개 먹어, 된장찌개 먹어 막 그러거든요. 적응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즈벡 음식 있죠? 네. 막 먹어야 돼. 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하루에 한 번씩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어야 될 거요. 김치라든가. 맞죠. 너무 강요하면 안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 70 뭐 이 정도로 줄어가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한국 맞습니다. 그대로 하자고 하면 예. 말이 안 되는 것도 같고요. 제가 최근에도 한국에 입국한 신부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자국의 음식을 네. 만들어 먹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익숙한 맛, 고향의 맛이 그립죠 사실 보통 맞아요. 여기는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입니다. 양꼬치라든가 소고기 꼬치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전통 음식. 네.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실 때 저 입구에서 네. 식사하기 전에 꼭 손 씻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이게 요거트에. 아, 이거 요거트. 예, 요거트에. 조금 쉬어. 네. 예, 네, 맞아요. 맛있습니다. 양꼬치, 소고기 꼬치, 닭꼬치, 네, 닭고기 꼬치, 그 다음에 두 개만. 요거트하고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뭐 드실래요? 라그마? 네. 라그마 뭐? 이게 뭐예요? 요거트입니다 이거. 맛있네요. 아까 저 입구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아. 여기 있다 보면 자꾸 와서 막 인사해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그래 그런 거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해요 우즈베키스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게 놔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신부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잘게 쓰리면 안 됩니다. 딱, 딱 걸려서. 네. 이제 집에서는 네. 좀 부드럽게 하시되, 네. 바깥에서는 너무 터프한 모습. 맛 좀 보세요. 근데 이거는 우즈벡에서는 게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쌀밥이에요. 이게 주식이에요. 아, 이게 주식이에요? 네. 많이 드세요. 너무 맛있겠네. 드세요. 양고기 맛있어. 양고기 맛있어. 아니,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너무 짜요. 짜요. 그래서 맹맹한 논이랑 같이 먹는 거죠.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시키려고 지금 문장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신랑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내린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쪽에. 확실히 확 트여 있고 서울 팔당댐 느낌? 와 예쁘다.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 우즈베키스탄에 신랑분 붙잡혔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우즈벡 사람들이 친절해가지고 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어, 대부분 그러네요. 다 같이 다 사진 찍자, 인사해주시네. 인사하고 쳐다보고 다 그렇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오케이. 당나귀, 나귀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네. 뭐 여기가 지금 마을이 형성된 게 뭐냐면 식수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쪽을 보면 또 사막화가 돼 있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만 저렇게 마을이 네, 맞습니다. 이게 저기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보네. 네 맞아요. 경치랑은 확실히 좋은데요? 경치는 죽여주죠. 네. 진짜로 멋있어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휴게소인데요. 약간 들려가지고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사먹는 곳이에요. 어. 여기서 음료수 한 잔 드시죠. 아, 네. 네, 네. 네. 이게 뭐예요? 치즈 같은 거예요, 이게. 네, 또 한번 드셔보세요. 치즈. 아, 먹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있어? 막 맛있진 않은데요? 못 먹겠더라고 이게. 제 입맛은 잘 맞진 않네요. 네.
이거구나. 이게 처갓집 방문할 때 6개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신랑님이 조금 있다 이거 6개를 사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방문할 때 이거를 맞습니다. 6개 사가는 게? 예, 예. 아, 여기 문화인가 보네요. 문화입니다. 오, 오 진짜 크다, 이거. 네. 얼마? 6만 숨? 6만 숨, 자. 이거 뭐지? 이게 치즈인가? 여차 치즈인가 본데? 우유로 만든 거예요. 우유로? 그럼 맛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회사님 드시려면 드시고요. 네. 아,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뭐. 이거만. 이거만? 좋죠. 저 뒤에 화덕 같은 거 보이는데 저기에서 굽는 거예요? 저기 구경해도 돼요? 이거 안에서 그렇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장작불이잖아요. 어, 엄청 뜨겁네요. 거. 엄청 뜨거워요. 예. 구경 시켜줘서 고마워요. 라크맛. 라우맛. 라우맛. 안녕.